네? 네, 이건 또 새롭게 제가 불렀는데. 이건 뭐죠? 이게 김밥이네. 다르게 불러요. 같이 들어봅시다. 조금 성숙하게 불렀어요. 어, 이거 버전이 바뀌었어요? 네, 네. 조금 힘을 빼고 불렀습니다. 그러네. 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네. 편곡해서. 그래요? 네. 오. 이게 처음에 김밥이란 이건 좀 버전이 네. 바뀌었지만 네.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놀랐어요. 어?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가사가 일단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스타일이 아니었었고. 네. 예. 아. 그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은혜로운 가사다. 그래요?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내용이 김과 밥이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진짜 너에게 꼭 붙어 있겠다는 이제 재미있는 사랑 노래인데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아 주님 내가 진짜 김에 붙어 있는 밥처럼 주님께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제 고백을 만들었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가사가. 대화가 필요해라는 곡도 있죠. 네, 대화가 필요해. 그 곡도 이제 오히려 제가 먼저 이렇게 바꾸지 않았는데 당시에 이제 크리스찬 청년분들이 주님이 필요해로 이제 가사를 바꿔서 내가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찬양으로 바꿔 부르셔서. 이 곡인데 네. 이것도 버전이 좀 바뀌었나요? 네, 많이 힘을 빼고 원래 좀 이것도. 톡톡 튀었잖아요. 그죠? 톡톡 튀은 거예요? 좀 바꿔서 불렀어요. 네. 대화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로? 네. 진짜 주님이 필요해요.